말리에서 모커 사업을 하는 무역상? 봉씨, 기다려. 그 사기꾼 제비한테서 내가 구해준다. 뭐야? 어디가? 당신이 그랬잖아. 뻘짓하러 다닌다고. 갯벌 휘저으러 간다, 왜? 아이, 가지마. 고속도로 달리는데 빨간 신호도 깜빡이지 마. 멈춰지지도 않고 멈추려다 사고만 나. 아, 저, 여보. 연수 씨 간절히 발목이 또 놀라면 어쩌라고요? 선생님도 참. 연수 씨, 오늘도 파이팅해요? 선생님도 파이팅해요?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출석 체크 좀 할게요. 오늘 새로 오신 분 어디 계신가?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새 배우님이 한 분 등록하셨다는데 안 오셨나? 보자, 성함이... 김대... 김대구 씨? 회사 앞에 나가봤자 맨날 똑같은 메뉴 사먹는 것도 질린다, 질려. 아, 참, 그 얘기 들었어? 이번에 우리 회사 광고 사내 모델을 기용할까 논의 중이라는데? 네? 어머머머,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네. 소비자한테 신뢰도 주면서 전문성도 느끼게 하고. 근데 선발 기준이 뭐래요? 미모순인가? 근데 다른 회사들처럼 사내 공개 선발을 거치면 시간이 더 많이 들 텐데. 아니, 우리 사무실에 바로 최상의 모델이 있는데 그런 걸 왜 하나 몰라? 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김수미 팀장님이 안 계시네? 아이, 그만해요. 부장님! 죄송해요. 물 드시는데? 뭐야? 회사 앞에 괜찮은 초밥집이 오픈했길래 생각이 나서 사왔습니다. 너무 좋아! 김수미 팀장님 멋져!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리고 할 말이 있습니다. 저희 곧 결혼합니다. 팀장님. 더 이상 시간 끌면서 사내 스캔들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어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빠르면 이달 안으로 결혼할 생각입니다. 태혁 씨, 나 좀 볼래요? 혹시 속도 위반? 아유, 입방정. 행동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까지 결혼하겠다고 말하면 어떡해요. 어차피 우리 결혼할 사이예요. 나 더 이상 우유부단하게 이상하게 휘둘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제발 나 하는 대로 따라와줘요. 예식장 하나 비길래 급히 약속 잡아놨어요. 점심시간 이용해서 지금 가서 보고 와요 우리. 호재씨. 오피스텔을 신혼집으로 리모델링 할 거고 새벽시만 된다면 이달 안에 우리 결혼 가능해요. 새벽시. 새벽시도 나랑 한마음 되어지면 안 되겠어요? 순정 씨는 다른 거 말고 주둥이 선발대회 같은 데 나가. 그럼 그랑프리 1등 할 거야. 응? 아니, 그나저나 김수민 팀장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세로 씨랑 강 팀장님 결혼까지 해버리면 더 이상 회사를 어떻게 다녀? 아니, 왜 그래? 아니, 그...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이달 안에 결혼을 한다고?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감히. 나 아직 니들 용서 안 했어. 니들 갈라놓을 준비도 안 됐단 말이야. 2, 3, 4, and 1. 자, 엉덩이를 쭉 리듬을 타시고 2, 3, 4, and 1. 하야! 2, 3, 4, and 1. 자, 자, 파트너 바꾸시고 2, 3, 차차차. 2, 3, 차차차.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부터 당신 일거수일투족 지켜볼 테니까 조심해. 당신 수족자야? 당신 보호자다. 철없는 마누라 사고 칠까봐 감시하고 보호하는 거야. 감시? 보호? 초과? 초과? 자, 남성 파트너가 리드를 제대로 못하면 여성분의 춤사위가 아름다울 수가 없죠? 자, 2, 3, 4, 1. 아, 나의 실수. 내가 생초 부분을 배려하지 못했네? 아, 처음 오신 분은 일단 저쪽에 가셔서 거울을 보며 혼자 스텝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파트너십을 맞춰보죠. 자, 저쪽으로. 자, 2, 3. 아이, 공공실이 정말 어디 간 거야? 아이, 정말 홍봉실 정말 또 집에 담가고 대체 어디 간 거야? 아, 정말 미치겠네, 정말. 아이, 정말. 가만있어 봐. 이 제비 꼬랑지 그 작자랑 둘이 또 어디서 사라진 거 아니야? 네. 서방님 많이 바쁘세요? 아니, 형수님 어쩐 일이세요? 기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서방님이랑 동서 이혼하네 만에 시끄럽고 복잡한 마당에 이런 얘기 염치없고 죄송하지만 저희 풍 익스프레스가 많이 어려워요. 네? 아니, 얼마나요? 서방님도 아시다시피 그 일 시작할 때 은행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했잖아요. 근데 대출 연기가 잘 안 됐어요. 거기다가 차 할부금이랑 사무실 월세도 밀리고 그나마 하던 로아스 배송까지 관두게 돼서 타격이 좀 커요. 지난번에 형님이 말하려고 그랬는데 동철랑 서방님 그렇단 얘기에 차마 입이 안 떨어졌나 봐요. 죄송해요. 매번 이런 부탁만 드려서. 아니, 무슨 일이냐? 아, 갑자기 네가 어떻게... 너 혹시 재수 씨랑... 어, 삼촌이요. 대구야. 형. 난 많이 서운해요. 난 무슨 일 생기면 제일 먼저 터놓고 의논하는 게 형이었는데 형은 아니었나 봐요.